Ciao a tutti! Annyeonghaseyo, 이탈리아에서 온 다은이라고 합니다. 스테피고 줄리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냥 지냈어요? 그냥 지내고 있죠. 아, 요즘 어디 뭐 밖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스타일로 해주시는지 알려주시면 우리 세 명이니까 여기는 생크림, 저는 토마토, 클라우디아는 올리브 베이스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연어 크림 파스타. 스테피 생각하면 참치 아니겠습니까? 토마토, 참치, 파스타 만들겠습니다. 저는요, 로만 자부심인 카르보나라 만들어 볼게요. 많은 한국인들 좀 들리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로마식을 어떻게 카르보나라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끓이고 있고 처음부터 소금을 넣으면 끓이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머물이 생긴 다음에 소금 넣고 소금은 근데 어느 정도? 느낌대로 물에 따라 다르고 사람들이 자기 입맛이 있으니까 취향대로 넣으면 한 두 번 하고다가 저는 원래 소금은 좀 많이 넣는 편인데 스테피는 되게 싱겁게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소금 조금만 넣을게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는 대충 두 명 먹을 수 있는 만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g 정도? 파스타도 뭐 200g 정도? 200g? 원래 파스타는 내가 알기로는 한 명은 80g? 근데 80g은 조금 저한테 뭐 다이어트 하고 있는 소스 양이 많으면 40g만 넣는 게 맞아. 맞고 소스 양이 별로 없으면 100g 넣는 게 맞아요. 아, 몰랐네. 좀 공부 많이 하는 모르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 나도 몰랐는데 요새 100개 없으니까 이거 저거 공부 많이 하고 있어. 이거 스테피 때문에 적게 아니면 아니 많이 넣어도 돼. 위에서 아니 네, 줄려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내가 있다 내가 원하. 그게 많이 넣어? 이거 작은 편인데 많아? 오일이랑 연어 먼저 넣고 와인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레몬도 좀 넣을게요. 파스타는 수제비 있고 아니요 그럼 너무 많아. 1인분? 1인분이지 않니? 그니까 어 나 아 뭔 양 충분하게 먹어야지. 아니 간 이상 썼잖아. 몇 분이야? 11분 아니면 9분? 나는 보통 안 받고. 아, 몇 분 하는지 안 보시고 2분만 그래요. 저는 이런 차이는 스테피가 자꾸 요리하지 않고 저는 맨날 요리하고 나도 맨날 해 요새. 요새 할 일이 없으니까 요새 요리하지. 내가 넣은 시메티 소금. 이 소금 너? 너? 너 스테피랑 진짜 더 이상 요리하면 안 돼. 아니 여기 소금 많은데요. 손질도 아닌데. 아무나 이런 이런 파스타 해. 예. 나 모르겠어.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생크림 안 써. 아예 안 써? 우리 아빠 얘기하는 게 생크림 쓰면 열이를 못 하거나 그 음식의 맛을 죽이는 거다. 동의하지 않아. 이러다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먹는 거지.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다 그냥 안 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나오면 안 되고 연어랑 같이 요리할 거니까 좀 딱딱하게 나와야 돼. 아 레몬 까먹었네. 한 있을 때 트랭키센. 아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면을 삶을 때 알덴테 겉다 스겉다 세 개 있어요. 알덴테 할 때 조금 딱딱한 편이고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이거 덜 익었다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알덴테를 하는 이유가 알덴테로 하면 소화도 다 삶으면 삶을수록 유부랑 소화 힘들고 열이 보다 와인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인덕션은 몰라. 매번 진짜 난리고 패닉이야. 맛있겠다. 네. 오케이. 제라핀 3인분. 2인분이래 2인분. 이거는 완전 스테피는 다이어트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못해. 이거는 이외야. 맛이 어떤지
킹거 와. 오케이. NCT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와. 근데 신거 보니까 연어 맛이 많이 나는데 나. 근데 아까 줄리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소스에서 조금 소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근데 아니래요. 물 안에서 소금을 넣고 있었을 때는 다들 와 너무 많다 그래서 아, 입으로 안 왔잖아. 소스에서 넣으면 된다고. 내 조금 싱겁게 완전 싱겁다. 완전 싱거워. 근데 배고파서 먹을 수 있어. 저염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이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크림 파스타잖아요. 모양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 한국에서 먹는 거랑 한국어는 숯불. 아 맞다. 기준으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그냥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거 크림 파스타. 많은 게 있다네요. 네. 네. 먹는 게 파스타 아니라 크림이에요. 네. 이렇게 먹으면 크림은 이만큼 돼요. 이 가이가 살로. 적은 편이 아니에요. 무식이에요? 그건 어때요? 약속해요. 어때요? 원래 이렇게 크림이 많은 계속 하지 마세요. 만들어주신 거 보니까 크림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더 담백한 것 같고 덜 느끼하고 진짜 연어 맛이랑 이 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달라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셔도 이게 또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아마도 달리아에서 재료가 많은 것보다 제일 간단한 걸로 하는 거예요. 파스타도 마찬가지. 무조건 피자든 파스타든 토핑이 많아야 풍성한 맞아. 느낌이 나는 것에서 많이 넣는 거예요. 예. 보여주면 네컨 새우. 아 그거 보통은 문제. 네컨이고 새우 해산물. 물국이 안 돼요. 새우면 새우고 네컨이면 베이컨. 그럼 이제 다음 까르보나라에 대해서 클라우디아? 네. 알려줘 보시죠. 로마 사람이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반으로 파게티를 자르는 사람들이 조금 사이코패스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완전 달라. 안 되죠? 네? 오?